반갑습니다. 요즘도 아주 뭐 방송에서 또 GP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더라고요. 굉장히 바쁘신데요. 예, 요즘 바쁘시죠? 예, 좀 바쁩니다. 근데 그 바쁘신 와중에도 또 얼마 전에 책이 나와서 제가 이 여러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지난번에 인생 사용 설명서에 이어서 이번에 하루 사용 설명서까지 내셨네요. 예, 네. 그렇습니다. 네. 하루를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건가요? 저도 잘 몰라요. 글을 썼는데, 예. 저도 어디 가서 말은 잘 하는데, 말한 대로 못 살고, 네. 또, 말한 대로 설 수 있으려고 이렇게 애를 타는데도 제대로 안 됩니다. 네. 사실 굉장히, GP 활동도 그렇지만, 김홍신 문학관이 이제 곧 문을 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언제죠? 4월 27일. 4월 27일. 예. 예. 어디에요? 논산에. 고향이 논산이시죠? 예. 예. 문학관 열 때 저도 찾아가기로 지금 오늘 바로 선생님한테 예약을 했거든요.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, 우리 김홍신 선생님이 김수환 주경님하고 굉장히 작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생전에 굉장히 친하셨나 봐요. 예. 친한 게 아니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. 많이 받으셨어요. 네, 지금 네. 그 스님 또 목사님, 신부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그 종교를 떠나서 우리 민족사의 대스승이시거든요.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적 모습을 말씀드리려고요. 왜냐하면 네. 그분의 그 고매한 인생을 우리가 너무 고매하게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출경님의 그 인간적 모습은 너무 딱싸고 아름다워요. 그 뭐냐면 한번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그 김대중 총재님하고 수녀원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너무 조용하길래 제가 장난기가 있어서 그랬습니다. 출경님 그렇게 민주화된 얼굴이신데 얼굴이 민주화됐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? 장가가시기도 어려웠겠지만 만약에 그 장가를 갔어도 자식이 부모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? 그러니까 추경 성직자가 되기를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씩 웃으시더니 나도 그래서 그 성직자가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그 잘못하셨으면 굉장히 분위기 썰렁해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. 말씀이거든요. 그런데 막 웃으시면서 너무 예. 좋아하시는데 네. 제가 예. 이게 이제 그 2009년 2월 17일자 경향신문에 그 얘기를 그대로 썼습니다. 주연님 말씀을 네네. 그만큼 추경님께서는 그 인간적 모습을 갖고 계셨는데 또 하나는 그 어떤 신부님이 젊은 신부님이 그걸 예. 잘못하셨어요. 예. 그러니까 들어라. 그러니까 추경실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서울까요? 예. 이분이 좀 재밌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추경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어요. 네. 신부님들도 그렇게 하나요? 무릎 꿇고 손 드는 네. 신부님은 제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랬더니 워낙 잘못한 건데도 씩 웃더니 빨리 꺼져. 요 한마디로 용서를 하시는 모습. 그러니까 신부님의 상징, 아니 추경님은 상징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사랑과 용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그 제가 글을 쓰면서 책상 앞에 써붙여놓은 것이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이렇게 써 있는 이유가 추경님께서 그 받은 사랑 같은 것이 한번 사랑을 받으면 영원히 잊을 수가 없거든요. 예. 그 신부님도 웃으면서 빨리 꺼져. 그걸 평생 못 잊으시더라고요. 그 앞에 원래 저한테 아까 해주실 땐 한 말씀이 더 있었어요. 예, 추경님이 진노하셔서 누가 그렇게 시켰냐고 네.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답을 잘하셨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그 잘못했으니까 추경님께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예, 하느님이 하라고 그랬습니다. 그렇게 예. 그 분위기를 그 이끌어 주시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. 예, 굉장히 인간적으로 유머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에서 열려 있었던 네, 그런 분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
더불어 종교인으로서도 그렇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대단하셨다고. 아, 대단했어요. 예. 그 참 이거 어디 가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는 문제인데요. 우리나라가 이제 좀 빨리 발전해서 이제 80년대 문제죠. 발전해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. 그러면서 제가 어느 책을 읽으니까 좌뇌 운뇌가 발전하면 좋다 그래요. 예.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을 같이 쓰는 게 좋다. 양손을. 양손을. 예. 그래서 신정님 우리가 교육을 양손을 쓰게 교육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. 그랬더니 예. 김 선생님부터 하시오. 할 말이 없었죠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그랬더니 한국인이 그 두뇌가 너무 좋다. 예. 그런데 한국인이 나이를 먹으면서 고추장, 김치, 예. 그 다음에 짠지를 많이 먹어서 나이 먹고서는 이렇게 두뇌가 활용도가 낮아진 것 같다. 짠 게 염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? 그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김치나 이런 고추장을 자꾸 먹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뭐죠? 끊을 수가 없다 이거죠. 아, 그렇죠. 중독되는 맛이죠. 중독되는 맛이죠. 예. 그러니까 이걸 빨리 수출해가지고 네. 전 세계 사람이 먹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주경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. 제가 그랬더니 예. 그러면 쓰시오. 써도 된다. 써도 된다. 예. 그만큼 민족을, 나라를,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정신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. 네.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나 대한민국 발전에서 가장 정신적 스승으로 우리를 이끌었었고 주경님 계실 때 그 카드로 신자의 숫자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소산이 바로 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예. 아, 그렇게 각별한 추기경님인데 뵙자고 그랬더니 안 가신 적도 있으셨다면서 왜 그러셨어요? 예, 예. 그게 예. 뭐냐면 제가 그 MBC 재단이사를 할 때 코바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예. 없애자고 그 제가 헌법소원까지 했습니다. 근데 그게 그 방송광고공사가 없어 그 역할을 안 하면은 종교방송 네. 기독교, 불교, 카톨릭, 청방송 이게 이제 광고가 안 들어와서 어려워요. 그랬더니 추경님께서 그 신부님을 통해서 보자. 근데 그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못 갑니다. 그랬어요. 네. 그랬더니 이튿날 추경님께서 그 신부님을 통해서 할 말이 없으면 안 만나도 되지. 한 말씀을 그거 듣기에 전해주세요. 따라서는 좀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뒤끝은 없으셨나요? 뒤끝이 없으신 거죠.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. 그 제가 다른 일로 뵈러 왔더니 탁 끌어안으시면서 그때 제가 보자고 한 건 없었던 일로 하자 딱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. 그래서 이분의 그 말하자면 정신적 용량이라는 것은 네. 무한대구나 예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릇이 얼마나 크신지를 예.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일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뭐 계속 얘기를 듣고 싶지만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요. 오늘 사실 그 추경님에 대한 책도 출판 기념회 겸 또 그 책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이제 4월부터 촬영이 들어갈 예정이거든요.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, 부탁드릴게요. 말하자면 그 선정 10주년인데 내년에 11주년입니다. 이때를 기념으로 책이 나오고 이렇게 영화가 나왔으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정말 그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. 근데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거리가 많으면 10년을 살고 100년 산 것과 같고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100년을 살고 10년도 못 산 겁니다. 추경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이야기거리가 많은 분입니다. 이분의 이야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따뜻한 그 격려가 돼서 우리가 한 발짝 더 앞서가는 그 민족사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을 여기 실어 봅니다. 네. 네.
네,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김홍신 작가님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